2021년 파이콘 코리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공무원 환경에서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동향 보고서 자동화, 그리고 법안 검토 반복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는 국회에 계속 다니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근무 중입니다. 파이콘 코리아 2018년부터 2021년 발표를 했었고요. 매번 법률 분석만 좀 데이터 분석만 발표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실생활에 많이 쓰실 수 있는 일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것들에 대한 재료, 뭐 기타 코드들은 다 밑에 있는 주소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사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그 자동화 사례, 그 다음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이썬을 사실 데이터 분석용으로만 많이 써왔었는데요. 일을 빨리 하고 쉽게 하고 퇴근을 빨리 하는데도 파이썬이 유용한 것을 좀 뒤늦게 깨달았어요. RPA라고 뭐 거창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대중화된 기술이지만 좀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게좀 특이한 점은 공무원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환경에서 파이썬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고는 반드시 A4로 출력된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레안그를 사용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셀 병합, 복잡한 형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신명조 같은 그런 세리프의 진지한 폰트,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관공서에서는 개조식. 그다음에 뭐 협업 도구, 클라우드 이런 거 없고 오직 이메일로만 서로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환경에서 최대한 다른 거를 안 건드리고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거 빼고 이제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 그런 제약 속에서 자동화를 한 결과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동향 보고서 자동화. 제가 올해 초에 새로운 부서에 가보니까 매주 이런 보고서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를 8명의 사람이 각각 나눠서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작업이라는 게표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차트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다 합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총 8명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 8명의 담당자들이 만들어 온 결과물을 수동으로 취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아까 그림에도 보이지만은 모든 차트에 세로줄이 하나씩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그, 모두가 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하시는 2020년 3월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산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죠. 근데 제가 만드는 보고서는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그러한 우리 통계, 뭐 확산이 얼마나 됐고, 뭐 사망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것과 동시에 거기에 연동해서 이제 금융시장 또는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걸 같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로선을 아래 한 그릇 수동으로 그려줬다는 것이죠. 각 담당자들한테 뭐 차트 내에다 포함시켜 주십시오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시도해 봤는데 다들 좀 제각각으로 해오시다 보니까 그냥 차트 주십시오. 제가 그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담당자들이 가져오는 차트가 크기가 매번 달라져요. 또는 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물이 제뜻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제 시간과 이 손목과 멘탈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좀 뒤져봤습니다.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RPA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찾아가지고 이걸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 앞단하고 뒷단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our world in data라고 해서 이제 OID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그런 GitHub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의 경제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톰슨 로이터에도 파이썬 AP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프레드라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그 API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2018년에 발표하셨던 이승준 님이랑 관련돼 있는 그런 모듈로 알고 있는데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간략하게 쓸수 있는 무료 오픈 소스 그 파이썬 모듈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URL 립이라든가 리퀘스트 등으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뭐 판다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데이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날짜가 어떤 거는 뭐 형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데이터마다. 갖고 와서 데이타임으로 타임스탬프를 다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거를 아래 한 글에 넣습니다. 집어 넣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2019년에 발표하셨던 코알못 직장인의 파이썬 아래 한글 도전기의 신명진님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 글에 미리 구축돼 있는 그러한 매크로 기능을 win32.com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러한 모듈을 이용해서 파이썬 위에서 쓰는 거죠. 뭐 결과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는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넣어주고 하는 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루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주요국별 환자 발생수, 일별 누적 추이가 나오고요. 이거는 확진자 이제 순위입니다. 표가 쭉 나오고요. 이거 돌릴 때마다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 기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표도 있고요. 지금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이제 그 금융시장하고 경제 동향들입니다. 예, 미국 증시, 뭐 주요국 국채 금리, 달러 대비 환율 동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하고 표들이 쭉 그냥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한글 파일 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아래 한글은 굉장히 장식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중에서도 바로 그냥 뽑기만 하면은 어떤 보고서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거를 편집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림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한글 틀 안에다가 만들어진 데이터들, 차트들을 집어넣는 그러한 전략을 쓴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블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OWID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URL LIB로 이제 고정된 GitHub 주소의 CSV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실은 CSV를 매번 새로 다운로드 받으면 예전의 데이터는 계속 그 오버라이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가끔 OID에서 저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각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관련 통계를 뒤에 보정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다운로드 받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국가 순위가 중요한 이건 비교 보고서이기 때문에 200개 이상의 국가 통계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좀 if else 문을 써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 안에 이제 200개 그 가장 최신의 날짜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가 200개 이상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짜에는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럼 그 다음 날짜는 어떻습니까? 이런 순서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자기네 통계들을 발표했던 시점에서 그걸 최신 시점을 잡는데 보통 이틀 정도 텀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빠르게 나오는 국가들은 하루나 실시간으로 나오는 국가들도 있고요. 코로나19 전 세계 발생 동향 총괄표를 만드는 그런 코드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그 우리가 쭉 불러온 그 CSV 파일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에서 필요한 정보만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크기를 딱 맞춰준 다음에 트랜스포스 해가지고 우리가 넣고자 하는 표랑 똑같이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R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 변수죠. 변수에 입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미리 준비한 코로나 동향 재료 HWP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열어서 조작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HWP라고 하는 것은 Win30의 모듈에 이런 식으로 HWP를 여십시오라고 해놓고 Visible Tru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여주십시오. 아까 방금 보셨죠? 그렇게 좀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동향 재료라고 하는 거를 불러와가지고 기초적인 거를 이제 넣어줍니다. 밑에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 나표, 이렇게 나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름틀이라는 것입니다. 한글에서는 누름틀이라 그러고요. 이제 파이썬으로 가져온 필드라 그럽니다. 저 필드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서 이 필드에 어떤 내용을 넣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동향 재료라고 하는 파일에는 이 필드가 차곡차곡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주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날짜도 넣어주고 몇주 차인지 몇 톤지 이런 걸 넣어주게 됩니다. 그 이제 표가 있는데 표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가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무식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그 표의 칸에다가 누름틀을 다 설정하는 것이다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싶어가지고 제일 왼쪽 위에만 누름틀을 넣었어요. 제일 왼쪽 위에만 필드를 설정하고 그 필드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한 줄씩 다시 돌아와서 밑으로 가서 한 줄씩, 다시 돌아와서 밑으로 가서 한 줄씩. 약간 행렬을 좀 약간 원시적으로 분해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중 그 루프문, 포문을 둬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면 장점이 없는 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그 코드를 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셀 병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폰트를 미리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천단에 콤바도 찍을 수도 있고요. 아,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 환경에서 갑자기 너무 파이소닉한 이런 차트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윗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유사한 시각화를 해주기 위해서 코드가 좀 과도하게 길어집니다. 차트는 이렇게 아까 그 코드에서 디파인을 해주고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디파인 해주고 그대로 쭉 써주고 반복해서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명, 단위, 이게 만 단위입니까, 일 단위입니까? 왜냐면은 그 확산의 속도가 각국별로 너무 달랐죠,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에 차등을 둘수 있게 디파인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금융 데이터 차례입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차트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그 한국은행은 고맙게도 지금 오픈 API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키를 신청한 다음에 그 키대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불러서 그다음에 그 XML 형식으로 불러면 뷰티풀스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파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파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차트를 매일 똑같이 그려주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하고요. 점점 차트가 조금씩 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 차트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윗단, 아랫단도 정해져 있고요. 피규어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차트를 아래 한글에 집어넣었을 때 파일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금융 데이터 표 작성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표인데요. 표에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이한 게 밑에 if문을 보시면은 그 세모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주면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위로 올라간다 해준다 이렇게 차등을 두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글자를 쓰도록 했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글자를 쓰도록 하는 그런 옵션을 넣어준 것입니다. 테이블에 집어넣는 것은 아까 그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코드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그 칸에만 필드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법안검토 반복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자주 이동했는데요. 7월 달에 또 새로운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그 입법조사관이라고 하는 업무를 다시 맡게 됐는데, 근데 10년 전하고 너무 똑같은 거 일하는 방식이 여전히 사람들을 많이 갈아넣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개인이 수작업으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의안 원문, 그러니까 의안이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법안을 다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비용 축에서도 자기가 일일이 다운로드 받고요. 작업을 위한 폴더 구조도 만들어주고요. 법안 검토 보고 심사 보고라고 해서 입법조사관들이 꼭 작성을 해야 되는 보고서들인데 거기에 법안 번호, 제출일, 회부일, 제한 이유 같이 기계적으로 그냥 항상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람이 다 써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률안이라는 것은 1년에 5천 개가 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입법조사관들이 있지만 적어도 국회 내에서 입법조사관들이 반복 업무를 1년당 5천 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적인 일을 말 그대로 좀 기계가 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또
일은 안 하고 일하기 전에 책상부터 치우는 사람들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일 못하겠다. 일 시작하기 전에 이 코딩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어디서에선가 갖고 와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리를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일할 때 한글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안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적당한 폴더 구조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넣어줍니다. 법안이 한 사람당 뭐 100개, 뭐 200개까지 뭐 1년에는 그만큼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폴더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법률별, 뭐 시기별 이런 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폴더를 자동화하는 그런 요소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 다음은 그 코딩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짧습니다. 이렇게 예, 파일이 자동으로 생겨나고 있죠. 이게 끝입니다. 대비표까지 넣어주고 앞에는 표지에는 여러 가지 이름도 넣어주고 이거는 자료 요청을 위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초, 2초 만에 하나씩 법안 하나를 처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코딩을 한 결과입니다. 상임위 법률을 받는 그런 조사관들 단위로 폴더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엑셀, 입력이라고 하는 엑셀을 불러옵니다. 이 엑셀 표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은 각 법률안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굽니까? 누가 발의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담당 조사관이나 담당하시는 전문위원님 성함은 지금 꺼멓게 칠을 해놨습니다. 이 엑셀을 이제 행정실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기로 한 거죠. 문제는 사실은 이 엑셀 자체도 이 엑셀을 지금 사람이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제 다음 목표인데 이것도 자동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행정실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한 겁니다. 보시면 아까 그렇게 그 코드를 이제 돌린 결과 이렇게 질서 정연한 이 폴더의 구조가 나왔죠. 의안 누구누구 업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저렇게 의안 번호부터 나오고 무슨 법률인가?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가 이런 것들이 폴더 이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폴더를 열었을 때 내가 어디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다가 일목요연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폴더로 일을 하느냐, 뭐 클라우드에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문서 DRM이라든가 뭐 보안 이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웹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지금 그 작업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옆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create folder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뭐 아주 간단한 것도 OS 모듈을 불러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디렉토리 명에다가 만들어주고 혹시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거를 띄워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폴더에 내용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제 법안하고 비용 추계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러한 그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book base 계류 key ty 이런 그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웹 크롤링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소를 적정한 주소를 생성한 다음에 그 주소에서 뭔가를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네, 똑같습니다. 여기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갖고 와서. 네. 이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오픈 API가 있는데 이 오픈 API는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법안 정보를 이용해서 그 법안에 대한 오픈 API로 들어가서 그 법안의 의안 정보 URL이라고 하는 URL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해당 URL에 찾아가서 법안과 비용 추계서의 다운로드 아이디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얻어내면은 다운로드를 위한 URL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낸 URL을 이용해서 URL LIB로 다운로드를 한 겁니다. 이제 법안하고 비용 추계서. 그리고 다운로드 한 거는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보시면은 패스를 만들고요. 이거 복잡하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런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크롤링을 해서 만드는 얻어낸 그러한 URL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웹 의안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라면은 저 한글 파일 표시를 눌러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자동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밑에 네모 땡땡땡으로 빨갛게 칠해놓은 저 아이디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재료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검토 보고서를 이제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를 다 내용을 지운 다음에 여기 누름틀을 잔뜩 넣는 겁니다. 뭐 전문위원님이 누구시냐, 그 다음에 의원님이 누구시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다 누름틀을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여기서 장점이 또 있는데 검토 보고서 문서를 작성할 때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자동 생성시키면 스타일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성을 시키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작업을 할때 유용한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기 편합니다. 근데 이 필드 명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사실은 코딩할 때 팁입니다. 이 필드 이름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디스크립션을 일치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신명진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고요. 이제 열린국회 정보라고 하는 이제 국회 오픈 API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추출하는 것입니다. API에서 이제 날짜 형식들로 다 봤고요. 그래서 날짜 형식은 이제 갖고 와서 우리 보고서에 넣을 형식으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앞서와 같이 이제 1차 크롤링, 2차 크롤링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있어요. 법률안에 내용을 쓸때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통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제한 이유 다 쓰고, 주요 내용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 함수나 R이라고 그러죠. 그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텍스트에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윈 31을 이용해서 준비된 검토 보고서 재료 AWP에 준비된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차례입니다. 저는 이때가 참 통쾌하더라고요. 이 데이터 쫙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재료 준비해놓고, 이제 재료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삭삭삭 들어가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회기, 뭐 법안명, 의원, 정부 제출, 그다음에 제출 정보, 연월, 전문위원, 의원, 그다음에 제안자, 회부일, 제목 뭐 이런 것들 쭉 필드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이게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표시 방법이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입소문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윈 32 모듈은 윈도우에 기반한 모듈이라서 구글 콜랩에서 돌아가질 않아요. 사실은 구글 콜랩에 올려다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도 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콜랩은 리눅스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윈 32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 의존적이지 않은 좀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그 발표를 준비를 하고 이런 코딩을 한그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보고서 자동화 결과, 아직까지도 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거를 4월 달에 완성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8월이죠. 아직까지 고장 났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분의 단속 반복 업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3명분의 그 분석 업무는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글로 쓰는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코로나 상황 어떤데,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는 과연 자동화가 되는 업무냐, 안 되는 업무냐.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업무는 무엇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전임과에서 제가 놔두고 온 코드는 아직은 고장이 안 났지만 예외 처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except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뭐 제가 코딩 마스터도 아니고 언젠가는 분명히 고장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예전 부서에서 코드 고장 났다고 출동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저의 후임자들이 코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후임자들은 다 그냥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이라든지 뭐 전산과 관련된 분들이 아닌 거죠. 이 후임자들이 코드를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더라고요. 답이 없는 문제인데, 과연 이 공무원들의 코드 이해도가 좀 갖춰지는 그런 시대가 올수 있을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 파이썬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그게 가능할지 일단 제 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사실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자동화를 하자, 전자정보 고도화를 하자고 하는 게그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뭐 교사님들, 공공기관 직원들은 지금 도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다들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괴리가 있느냐? 투자는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실제 쓸수 있는 도구가 없느냐? 제가 해보니까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뭐
그제뭐 취미 코딩이지만 직접 개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뭔가 자동화나 아니면 뭔가의 업무 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할때 실제 유저들, 엔드 유저들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참여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실은 20년 전에 귀도반 로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for everybody 문서에서 이제 what will happen if servants. 아, 사실은 귀도반 로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users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꿔서 CB servants can program their own computer. 이제 소수의 개발직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또는 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참여를 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개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발표는 선행했던 이승준님 그리고 특히 2019년에 신명진님의 파이콘 한국 발표가 아니었으면 좀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분께 매우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파이콘 준비위원회 커뮤니티 그리고 보고 계시는 유저님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body to this afternoon's live Q&A. On board with us is Jaeyun Kim and Juan Bae. Good afternoon, sirs. Welcome to this another data and IoT track meet the speaker session. So to give a little backgrounder, our speaker or our main person for this afternoon is a well-known civil servant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o loves to use Python. So he reviews and develops draft legislation for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So in the past 4 years, he has been presenting in PyCon Korea and wanted to help out today in PyCon APAC Thailand. He presents talks about how to analyze legal texts and automate tasks in the government. Okay, so this is the legislation, correct? So the legislative and the legal part of the government affairs. And I think he had really something good for everybody. So without further ado, I'd like to introduce everybody to Dr. Jaeyun Kim. Yes. Oh, So before he may that, be yes. that's a problem. So can you give in Juan Bae? You can take the mic. Could you give something a background about Dr. Kim? He's a civic servant, and he's working in the wait a secon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he gave us about the talk about how to make a automatic report generation for the Korean environment, because we have some word processor which is called Hangul, and it is very complicated, but that is to make automations. Okay, so I think we got Jaeyun Kim back. Oh, sir, Oh, would you sorry like for to say my hello again? network issue. No problem, sir. I can say, I can add to Gwanhan's comment that the Hangul word processor is very beautiful. It is very beautiful for the reader, For the but reader. very bad for the user. It is not kind of automating things, and it is not very standard. This file system is some kind of ODE, Microsoft ODE object, but it's very unusual and not standard, not on the standard. So I have to break that barrier for my work by using Python. Oh, okay, very good. Now, let me start by asking the first question. What are the challenges, when the pandemic hit us last year, when the pandemic started last year, what are the most common challenges that you in the government service faced? Because I know people will always want
fresh information. People yeah. always demand for good or bad news. They wanted it on time, real time. So what were the struggle for the government, especially in Korea, during those times? First of all, we weren't able to convene because I am working for the Congress. The Congress mm-hmm. is based on the convention, but at those times the congressman cannot convene, so we didn't make any law at that time at first. And okay. and our law says they should be convened in person. In person. It, yes. It is the law made before the pandemic. So we mm-hmm. we twisted that law to the pandemic mm-hmm. and we made some kind of video comms and lots of mm-hmm. regulations for them to work remotely. Remote. Make laws remotely. Mm-hmm. So and the people who cannot come into the Congress after the pandemic, so we made some kind of televisions and okay. people who want to see the congressman working, you can uh-huh. come by the internet page. If, oh, yeah, okay. Yeah, we made a system right. after the pandemic. Yeah. Mm-hmm. Okay. Now, when it comes to data, now since you are not allowed to go there, of course you need to gather all the data, right? So you could present to the government, oh yeah, this is what's happening, this is the numbers now. How is it before? And then what are the solutions that you come up with? The data used for my work I presented was from the every open API system mm-hmm. all around the world and in the Korean. Fortunately, the Korean government and state statistics and the Bank of Korea have very mm-hmm. Good system about the open API. So I was just using that. I'm very grateful for the them before they are so ready for this data system. The data environment has not changed a great deal, I think, before or after the pandemic. But yeah. But how many people do you need to work with just to gather one report? You mentioned about the Hangul word processor that you're using, and it's really beautiful to read, but the problem is to put it together automatically, right? Yeah, before, how many people do you need to like wait for their reports before you can make your final report for the day? It used to be 8 person. We needed 8 person. Yeah, you make that chart, you make that table. I automated it and deleted. Nowadays I need only 3 people. One people for the system management and 2 people uh-huh. for the writing something. Wow. There are some parts that weren't able to automate. So it was for the 2 people work, and the work for 6 person was eliminated by the automation. Okay, so where are the 6 now? Where did they go now? They are doing some valuable things, other valuable things. Yeah, yeah. They do regression and economic trends and they are economists. Yeah, they shouldn't do that kind of mechanical things. I think. Yeah. They were taken to the much better things that better economic analysis. Yeah, I think Jae-yoon removed his their just janitor things like chat and restaurants, and they are doing their really valuable task after that. I think so.
Okay. Okay. Now with those things, right? Now that you automate and reports are getting out on time and with a much higher accuracy, okay? How can we prevent now? I think this is a most common question once we automate everything. How can we prevent data leakage? Since you work on the national level, you work on the government itself, how can we prevent now data leakage of sensitive information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the only one who needs to see? First of all, my work is using the very overt data. They are mm-hmm. not very sensitive data, but mm-hmm. we do use some kind of sensitive data when we do analytics. So we are very conscious about it. So we made some kind of DRM system and made the circuit separate, inner and outer. And we have that kind of very sophisticated safety measures. So mm-hmm. we are very hard to work because of that. So safety kills the efficiency. Mm-hmm. So that's the reason the presentation doesn't show that, right? I just wondered why he's talking about our governance. He's our government secret weapon, but he's talking, is it possible? Okay, thank you so much for that one. Again, This is now a very common thing because everybody, I mean, I think not just Korea, but I think the whole world was really caught off guard with the pandemic, right? The pandemic happened and we had to change a lot of things in what we do. Now, moving forward, I think globally, we knew that Korea or South Korea was one of the country who really did well handling the pandemic. Moving forward, how do you see processes moving forward within the South Korea? Moving forward, Will you continue automating things like you did and try to implement it in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or how will it play? I think we have a lot to do. We our government sector is not that efficient enough. I think that the government has some kind of regulations and safety measures, so the Korean government is efficient for the group, but they have some kind of barriers. They have some barriers for the people, and I think they should learn Python, I think. Every government officer should learn Python. So they have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by doing the Python. They are just pretend to know things, but they don't know nothing. They don't know nothing, I think. Include me. They know nothing. No, I think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Jeon. I watched the presentation. I saw where you really break it down, the different agencies. You mentioned Bank of Korea, which also provides you a good sets of data that you can use to get everything into your report. But I think it's a good step towards like having being in the national or legislative position also, to kind of promote, as you mentioned, let them learn Python. I'm doing that in my organization. Some person who wants to learn, come here and let's do it together. And it is the very nature of the Python community and the very spirit of the Python community, I think. Yeah. Yes, I think with Kwan Bae, which is part of PyCon Korea also,
you know, so there would be really a strong presence, right, or a strong factor that would influence you heading towards automation. What can you say, Kwanbe? Yeah, I think actually it is very, there is some separations from the government side and very like other industry or area or from the hobby. Yeah, we can settle Python, but I think as its government is very secret and they doesn't want to talk about it. That's the problem, I think so. Yeah, maybe the JUnit said he will make some kind of government Pythonic users group, maybe. Maybe. Like that. Yeah, maybe he wants to do that. Yeah, but my dream, but it has many barriers and challenges. Because I want to help him, but as you know, I'm not a government servant, so it's very hard to understand. Yeah, I'm very, very grateful to the PyCon Korea because it is the PyCon Korea and Python community in Korea that I can learn this much. I have some aid from everyone in Python community in Korea, so I'm very thankful. All right. Now, there is a question from Allison. I think it's also that Kwanbe could answer. Is there a way for developers like you, Kwanbe, involved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contribute to the government-related project? So does the open source community like PyCon Korea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related project? Maybe I want to talk about it. It's very hard in Korea. Maybe, but as you know, in Taiwan, there is a kind of a practice, like a government general. But actually in Korea, it's not yet easy. Yeah, we want to, maybe we can make some practice from the like a JUnit case. Yes. We can start and maybe we can start from that side up, but it's not easy at this time. But I think we don't lose. We start from the very small start. It's okay. Yeah, we can't do it at once, but we can start little by little. All right. Thank you so much, Juan. Unfortunately, we only got that time. Thank you so much, Jun Kim, for the job that you've been doing and promoting Python in the Korean, and Kwanbe for helping us this afternoon. Thank you for all the spectators or those who joined us here. More power, and hope to see more progress on that one. Bye for n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help. Thank you. Thank you. Yeah. 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